마켓 무버입니다. 다가오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IFA 2024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IFA 2024는 유럽 최대 규모 가전제품 및 IT 전시회인데 IFA는 세계 3대 테크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큰 행사입니다. 다양한 가전신제품 발표 및 기술 시연회장으로 전통적으로 유명한 행사인데요. 올해는 139개국 2,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게 되고요. 예상 방문객이 18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100주년을 맞는 IFA 2024, 이번 해의 주제는 바로 모두를 위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KT, 바디브랜드 등 127개 기업이 출격하게 됩니다. 이번 IFA 2024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AI 중심의 혁신 제품이 대거 출품될 것으로 보이고요. 5G와 연결성 기술의 확대도 기대됩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혁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기술 기원과 스타트업 존이 마련되는데 이 스타트업 존에서 우리나라 기업 KT가 10개의 협력사를 또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홈과 IoT의 진화도 기대가 되는 부문인데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표로 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홈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푸드플러스를 전면에 내세울 예정인데요. 삼성푸드플러스는 식생활 관련 AI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진으로 관리하는 식재료 인식 AI 서비스인데 장을 본 후에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이를 앱이 인식해서 유통기간이 짧게 남은 그런 음식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의 건강 목표와 식습관, 취향 등에 맞춰서 맞춤형 레시피도 추천해준다. 하는데요. 이 레시피에 맞게 오븐과 인덕션 조리값도 자동 설정해 준다고 하니까요. 정말 똑똑하게 현명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LG전자는 AI 집사 싱큐온을 선보이게 됩니다. AI 집사이자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싱큐온을 통해서 24시간 TV와 냉장고 등 집안 가전을 서로 연결해서 각종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쉽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청기 좀 조용하게 해줘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친환경과 고효율 가전 신제품을 대거 전시한다고 합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이제 함께 하는데 시장이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3% 넘게 하락세, 코스닥도 3.7%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외국인들 1조 원 가깝게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진짜 어려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 뭐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뭐 어떻게 보세요, 박수범 대표님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든가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니 마니 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CPI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고 워낙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CPI를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현재는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냐, 경기 침체가 들어가지 않고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냐라는 관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번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한 안 좋지 시점에서. 않을까요? 대표님은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래 되었죠. 오래 되었는데 뭐 산전수전 공전 다 겪어봤지만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CPI라든가 PPI라든가 이런 선행지표를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선행지표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뭐 물론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페드 쪽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미국 쪽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지금 이제 트렌드도 그렇고 너무 빠르게 지금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럼 만약에 경기 침체 아니면은 시장 반등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다이내믹한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나마 지금 M7 종목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살아있는 게 아마존이랑 애플입니다. 그 외에 보면 이미 지금 급하게 이제 급하게 안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고, 기술적 봤을 때도 이평선들을 다 지금 현재 꺾여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또 시장에서, 또 어떤 내용이 좀 나와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되는 이제 유통업체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AI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애플이랑 아마존 빼고는 M7 쪽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기대해 볼 만한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반등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고용 지표가 뭐 예상치에 좀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단기간에 쇼크를 8월 달에도 쇼크를 한번 받았죠. 블랙 먼데이 한번 받았고 이번엔 두 번째인데 두 번째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뭐 다이내믹한 반등보다는 좀 더 시장을 좀 바라보고 관찰하고 대응하는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겠냐.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밸류업 관련된 이제 지주사도 좀 움직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내리잖아요. 오늘 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 바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면은 시장 안 좋고 다이내믹한 반등 나오기 어렵고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시장 관망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을까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가지고 오신 기업이 전 박수근 대표님께서 너무 비난이나 비판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비판하셔도 상관없는데. 아니, 그래도요. 자, 삼성전자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차피 하반기에는 이미 지금 다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건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뭐 HBM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 뭐 HBM3 8단에 대해서 이제 납품한다 뭐 트랜스포드 쪽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뭐 그뿐만 아니라 뭐 12단에 대한 부분들도 뭐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약이 클라이언트와 계약이 이제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HBM이 뭐 쇼티지가 발생한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D램도 마찬가지고 뭐 낸드도 마찬가지고 다 분기별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또 한편으로 레거시 쪽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싹쓸이 하는 분위기에 D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갔던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 말도 맞는 얘기인데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해석하는 일반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HBM 생산 라인을 좀 많이 이제 깔면서 인한 D램이라든가 낸드에 대한 이제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생산 라인이 좀 줄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레거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까지 합치면은 지금 가전제품이랑 스마트폰까지 합치면은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61%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매출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 쪽이 워낙 또 강력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번 달에 뭐 독일에서 IFA 또 2024가 또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AI 칩이 들어간 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을 선보이고 그에 대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대화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화 된다면,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도 크게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뭐 삼성전자, 지금 이제 비스포크라든가 어부젯에 대한 프리미엄 제품, 가전 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7만 원에서까지 내려왔어요. 뭐 이 정도 7만 전자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7만 원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저는 더 내려가더라도 단기간에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7만 원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뭐 7만 원에 매수한다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단계적인 7만 원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체리피킹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좀 크게 빠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습니다. 이럴 때는 반도체가 뭐 끝난 것 같지만은 레거시 쪽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안에서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구간은 맞는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수 AMS인데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시세를 지켜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말 그대로 시세를 좀 잘 지켜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은 현대차와 한국 GM의 1차 협력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전년도 일단 뭐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달성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지금 1분기, 2분기 이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매출액만 1,778억으로 1.5%나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8%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최고 실적을 올해도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뭐 글로벌 고객사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좀 주력을 한 게 현재 이제 실적 성장에 상당히 좀 요긴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7월부터 차세대 플랫폼을 신규 수주를 하면서 EV 품목을 이제 1차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오는 12월에 2차 그리고 4차 하이브리드 품목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실적 성장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또 이 회사의 대표의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우리가 좀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또 들려왔는데 KF21형 항공전용 추진 시스템 모터 인버터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이제 인증 및 테스트 중에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잘 테스트가 완료가 될 경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공 전용 모터 인버터 양산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향후 이 기술 때문에 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 생산 밸류 체인에도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제 항공기 부품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좀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거 보니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우리가 좀 이렇게 현재 이 시장 하락력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나와 보았고요. 뭐 지금 가격부터 그냥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빠르게 찍을 수 있는 정도 자리는 1차적으로는 한 3,6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수 AMS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하락세. 크래프톤은 주가는 사실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워낙 주가는 안 좋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도 안 빼놓고 샀네요. 보니까 크래프톤의 주가가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언젠가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뭐 게임주가 지금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이제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다들 보면 이제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매일매일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뭐 저는 그 중에서도 크래프톤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에 대한 흐름들인데 다크앤다크라든가 인조이를 올해 하반기에 좀 나와주게 되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 단계 레벨업되는 성장성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3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어요. 자, 조정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고 22평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이 매도 물량 소위 얘기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조정을 받았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크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 내일이나 이제 이번 주 안으로 29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면 한번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위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8,600개 정도 주식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보면 계속해서 단 며칠 또 뭐 이틀 빼고는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크래프톤 앞으로의 상승 분위기 이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지금 넷마블도 마찬가지예요. 분기적으로 1,000억을 넘은 적이 올해 처음이었는데 2분기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넷마블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꾸준합니다. 기간은 좀 약간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펄어비스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그 중에서도 저는 크래프톤을 좀 바라봐야 된다. 크래프톤의 조정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뭐 주식이 좀 내려가는 그 주가가 좀 내려가는 기업들 매수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크래프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라는 의견을 박수관 대표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고 최근에 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